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헨넨스빌이라는 저희 동네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마을 축제에 갔던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의 사람들이 굉장히 즐겁게 웃음을 짓고 있답니다. 드넓은 평야를 지나서 헨넨스빌로 갔어요. 이것은 도시를 조금 벗어나도 이렇게 끝도 없는 평야를 볼 수 있답니다.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웃는 아들의 모습이 참 귀엽지요. 차를 탄 사람의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헨넨스빌 아트센터예요. 이곳에서 많은 작품들을 전시했답니다. 마을에서 거리의 음악가도 그렸고요. 서커스 하시는 분도 그렸답니다. 소소한 가정의 일상도 그렸네요. 어느 곳에서나 즐거운 일상을 그리는 것이 참 좋은 예술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들판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가장 눈에 들어왔어요. 뉴질랜드는 사람보다 양이 더 많다고 할 만큼 목장이 드넓은 곳이랍니다. 말도 정말 많지요. 꽃을 보는 아이의 즐거운 모습도 보였어요. 섬의 나라답게 바다가 빠질 수가 없지요. 아트센터 밖에 철 조각품들이 잘 정리되어 있답니다. 빨간색 철 조각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놀이터 앞에 원색의 의자가 정말 귀여웠답니다. 아이들은 어디서나 놀이터를 가장 좋아하지요. 메모리얼 파크 홀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전쟁 기념관이지요. 전쟁을 기념하는 이런 메모리얼 홀들이 이곳 저곳에 항상 어느 도시에나 있다라고요. 헨넨스빌은 정말 오래된 도시답게 빌딩에 나이가 적혀 있는데 다 100년 넘은 빌딩들이 줄비한 거리 모습인답니다. 저는 어느 곳을 가든지 정말 그런 것이 항상 수의사 병원이 언제나 크게 있는 것이 참 이 나라는 인상적입니다. 강아지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솜사탕을 준비하신 지역 주민의 손길도 되게 따뜻했어요.
스윗 프라이머리에서 아트에 대한 전시가 열렸답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 작품이라고 하네요. 초등학교 강당이랍니다. 손뜨개로 예쁜 아이의 원피스가 눈에 들어와서 눈길이 오래 머물렀어요. 여름에 이것을 입고 다니는 아가들은 정말 즐거운 꿈을 꿀 것 같아요. 손뜨개 퀼트 작품들도 눈에 띄었어요. 벌써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산타 색도 있네요. 이곳은 크리스마스가 여름이라 여름 크리스마스를 대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이 보입니다. 푸드트럭에서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커피 트럭도 보이네요. 원더우먼 복장을 한 차가 너무 좋았어요. 이곳에는 어떤 행사가 되면 항상 푸드트럭이 와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프라이머리에 각가지 조각품과 농구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들이 저 농구대에서 농구를 하고 싶겠지요. 헬렌스빌은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 넓기 들판이 잘 보입니다. 철길도 지나고요. 뭉게뭉게 구름과 강을 낀 마을이에요. 강을 끼었기 때문에 농사가 발달되었지요. 요새는 아보카도 철이라 아보카도를 정말 잘 먹고 있답니다.